저는 미쿡의 최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또 춤을 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바로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1월 달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시작을 하는 나라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어마무시하게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된 곳이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면서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이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재미 그런 게 또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문화 쇼핑 소비 문화 쇼핑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원래는 11월 달 말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 땡스기빙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그때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코스코 뭐 월마트 그런 곳에서 그냥 11월 달부터 그냥 한 달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코스코 세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프리시즌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홀리데이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Valid November 1st to 14th 2021 이렇게 또 적혀있지 않습니까? While supplies last 여기가 바로 이제 코스코에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프리시즌 세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세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게 될 때 이 세일 제품들 위에 보시면은 웨어하우스 온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코스코 이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 웨어하우스 플러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세일하는 거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코넛 알몬드, 아 이것도 맛있겠네요. 제가 또 이런 초콜릿, 코코넛에 초콜릿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맛있는데 달크 초콜릿으로 이렇게 또 감싸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4달러나 세일을 해요. 이거 분명히 한 9불 정도, 한 10불 정도 할 텐데 4달러 세일을 하면은 6불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 미친 듯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 여기 트러플 파마잔 블랙 갈릭 시즈닝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파마잔 치즈에다가 그 블랙 트러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블랙 트러플 버섯을 이제 향을 이렇게 안에다가 감미시킨 이 파마잔 치즈인데 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파스타에 만들어가지고 파스타에 솔솔솔 이렇게 뿌려 먹으면은 맛이 아주 기똥찹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요거 사실 분들 요거 하나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요거 세일하지 않을 때 샀거든요. 저는 10달러 주고 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달러인데 지금 2불 80을 세일을 한다고 하면은 7달러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싼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파스타 좋아하시고 그리고 요거 그 뿌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요 트러플, 이 파마잔 치즈 요거 사신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샐러드를 굉장히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요 프레쉬 골먼트 크리스피 어니언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달러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가 제가 알기로 7달러인가 8달러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불을 세일한다고 하면은 5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이거 오니언을 튀긴 것이거든요. 오니언 튀긴 거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은 맛이 아주 기똥찹니다. 요거 하나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와 이거 캔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옥수수 통조림 제가 그리고 제 아들 그리고 제 딸이 요 옥수수 치즈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철판 치즈 오븐에다 꼬서 먹는 거 그거 무지하게 맛있는데
그거 지금 2달러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델몬트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델몬트에서 만든 캔 12개짜리 델몬트 그 옥수수 다 안에 빡빡 꽉꽉 채워진 그 옥수수 그거 2달러나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거 10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달러 세일하면 8달러 정도 하지 않나? 아, 이거 당장 이 코스코 달려가셔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 여기 또 프렌치 어니언 숲이 있습니다. 양파 숲이라는 거죠. 아, 불란서 양파숲. 네, 불란서유 양파숲 지금 2불 70 세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일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 프렌치 어니언숲 이것도 굉장히 또 맛있거든요. 어니언을 후라이팬에 가득 태워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수프를 만든다라는 거. 네, 음식을 좀 태워야지 좀 맛있지 않습니까? 요거 프렌치 어니언숲 맛있을 것 같네요. 여기 6개 들었다고 하네요. 맛있어 보이고요. 2불 70 세일하면은 굉장히 또 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또 옆에를 보게 되면은 컬클랜드에서 만든 비프 라자냐를 팔고 있습니다. 와우, 저 라자냐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요 비프 라자냐 먹어봤어요. 맛이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달러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또 싸지 않나. 쌀 것 같네요. 혹시 요거 하나 하면은 4인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요거 사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수자 이뮤니티 웰니스 샷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무슨 주스 같네요. 주스 같은데 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인데 4달러나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건강 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키친에이드 6쿼터 그 믹서 있지 않습니까? 와 100달러 세일합니다. 100달러. 와 미친 가격이 아닌가. 예, 379불 99전인데 100달러 세일 해가지고 280불에 팔고 있습니다. 280불. 진짜 싼 거. 요거 한국에 가져가면은 요거 100만원 넘거든요. 한국에서 요거 믹서기 키친에이드 믹서기 무지하게 비싸요. 100만원짜리인데 지금 코스코에서 사면은 280불. 진짜 싼 겁니다. 진짜 싼 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믹서기 필요하신 분들 요거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밀가루 반죽 같은 거 그리고 뭐 빵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잘 되고 피자 도우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뜯어서 만드는 수제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제비 만드는 것도 요걸 아주 기똥차게 되고요. 그리고 칼국수 그 반죽도 여기다가 그냥 재료만 넣고 이렇게 땅땅땅땅 돌리면 그냥 그 밀가루 반죽이 돼가지고 이게 썰기만 하면 되거든요. 썰면 그냥 칼국수 그냥 칵칵칵 칼국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칼국수 이거 만들어 드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와우 그리고 스마트 컬러 체인지 LED 패스웨이 라이트 스타터 키트 해가지고 4개가 달린 건데 그 야외 패디오에다가 꽂아두는 그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요거 4개를 지금 파는데 원래 230불인데 50불 세일해가지고 180불에 판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비싸냐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색깔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끌 수도 있고 기가 막히네요. 예, 좀 비싸긴 하네요. 비싸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와우 스마트 와이파이 락 와이파이 락이라고 해요. 현관문인데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원격 조정으로 문을 잠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외출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문을 잠간다 안 잠간다 이거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 있다고 하면은 그냥 딱 누르면은 집에 있는 현관문이 그냥 잠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혹시 내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 나 열쇠 안 가져왔는데 나 집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딱딱딱 눌러가지고 집을 그냥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게 240불인데 지금 40불 세일해가지고 200달러에 지금 팔고 있네요. 가격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인 것 같은데 아 요거 저 사볼까? 약간 이제 템팅이 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와우 그 세큐리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태양열로 단 거 있잖아요. 제 가라지 앞에 그거가 지금 이거 팔고 있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게 여기에 세큐리티 카메라까지 달렸습니다. 와 세큐리티 카메라까지 달려가지고 원래 130불인데 50불 세일을 한다고요. 130불짜리를 50불 세일하면은 몇 프로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80달러에 지금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가라지에 이런 거 두실 분들은 요거 사는 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리고 면도할 때 그 이렇게 면도할 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볼 때 확대 거울이 있어요. 그 확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면도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확대
꽃대 거울로 눈 화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울, 확대 거울이 원래 30불인데 10불 세, 30불인데 10불을 세일해가지고 20불에 지금 판다고 해요. LED 라이트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와, 화장할 때 막 기똥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싸네요. 혹시 여러분들 화장하실 때 이런 거울, 확대 거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요거 당장 달려가셔가지고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라대 테이블에서 나오는 이 13쿼터짜리 에어프라이기 120불인데 40불 세일해가지고 80불에 이렇게 또, 와, 이렇게 또 판다고 하네요. 굉장히 쌉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 호텔 그레이드, 아, 호텔에서 쓸 법한 그런 베개를 파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베대인데 패더하고 다운, 다운이라고는 뭐예요? 그 거위털이죠. 거위털이 들어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베개 두 개에 20불, 20불인데 4불 세일하고 16불 하네. 거위털 베개가 8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들 베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당장 달려가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웨어하우스, 이 코스코 매장에 가셔야지만 이렇게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싸긴 싼데 그런데 매장 가격에 훨씬 더 싸기에는 싸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서 사게 된다고 하면은 배송비랑 그런 서비스비가 약간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매장 더 많이 와야지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매장 가격이 항상 조금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장에 가서 코스코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밑에 보면 와 대박이다. 노티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우티카라는 그 메이커가 엄청나게 유명했었거든요. 와, 나우티카 여성 패딩이 원래 30불인데 6불 세일해가지고 24불에 판다고요. 나우티카라면 메이커거든요. 메이커. 메이커 패딩이 단돈 24불. 미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제가 이 매장 가서 보니까 빨간색, 흰색, 까만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까만색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만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때 같은 것도 덜 타기 때문에 까만색을 추천드리고요. 요런 노티카, 아 그냥 메이커 없는 것도 아니에요. 메이커 있는 이 노티카, 예, 나우티카라고 하는 이 노티카 패딩 여성 점퍼, 예, 패딩 점퍼가 단돈 24불 대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당장 달려가서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들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와우, 예, 포테이토 카우치가 될 수 있는 1000불짜리 1인용 파워 위클라인 소파를 지금 팔고 있는데 200불이나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200불 세일을 해가지고 800불에 지금 판다고 하네요. 와우,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혹시 집에 배터리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AA나 AAA 요 배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 배터리 $4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컬클랜드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를 10불에 지금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거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발전기를 팔고 있습니다. 발전기, 좀 커다란 발전기인데 2900W급의 이제 발전기를 파는데 원래 700불인데 150불 세일해가지고 550불에 팔고 있어요. 대박. 예, 제가 요거 아마도 똑같은 메이커 같은데 요거 똑같은 걸로 이제 작은 걸로 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적게 나는 작은 거 있는데 저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기똥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발전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전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어쩌면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정전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런 발전기가 또 굉장히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기름만 넣으면은 전기가 그냥 만들어져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두라셀에서 나오는 요 아 손전등, 아 제가 또 손전등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전등을 이거 팔고 있습니다. 20불인데 5불 세일해가지고 15불에 두라셀 이 LED 손전등 3개를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저도 요거 샀어요. 예, 요 두라셀, 예, 두라셀 손전등인데 와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밝아. 예, 기똥차게 밝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사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4개 배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다 같이 딸려 오거든요.
배터리 포함 가격, 예, 요거 5달러거든요, 하나에. 이게 3개에 15불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5달러인데, 미친 가격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요거 강추강추 개강추 드립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요런 손종등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렇게 밖에, 예, 밤에 밖에 나가고 아니면은 이제 캠핑 같은 데 갈 때, 캠핑 같은 데 갈 때는 요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5달러면은 진짜 싼 거예요, 진짜 싼 거.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또 비데를 또 팔고 있습니다. 비데를 팔고 있는데, 와우, 단돈 200달러. 원래 300달러인데 100달러 세일하네요. 기똥차네요. 예, 단돈 200달러로 이 비데를 살 수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히티드 시트가 된다고 해요. 이게 딱 누르면은 변기가 따뜻하게 데워져가지고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어 드라이기도 된다고 합니다. 아, 똥을 다 싼 다음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예, 물로, 예, 똥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에어드라이기로 말려준다라는 거죠. 요거 기똥차네요. 아, 요거 하나 사고 싶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여러 종류의 노트북들을 어마무시하게 또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에어팟 에어를 256기가짜리를 지금 70불을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세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에어팟 에어 요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예, 요거보다 훨씬 더 싼 거 있죠. 그냥 기본형 에어패드는 330불 정도 해요. 그거가 아마 6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요게 좀 비싸다고 하시면은 그냥 에어패드 사신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 여기에 롤랜드 표 88기 디지털 피아노를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00달러나 세일을 하고 있어요. 100달러 어마무시하게 지금 세일을 하는 거죠. 650불인데 100달러 세일 해가지고 550불에 요 피아노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피아노 혹시 필요하시면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32인치짜리 이제 모니터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 LG 65인치 LG 65인치 4K UHD LED LCD TV가 있는데 570불이라고 합니다. 진짜 싸다. 65인치 LG TV가 4K가 570불이라고? 아, 여러분들 혹시 테레비 요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요거 사신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노트북들, 그리고 테레비 요게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LG 그램, 요 LG 그램 노트북이 무지하게 가볍거든요. 요거 혹시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750불, 250불 세일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백색 가전, 혹시 백색 가전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잘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코스트코에서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을 하는, 예, 프리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급은 아니지만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급에 가까운 그런 세일을 오늘부터, 예, 여기 코스트코에서 세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예, 혹시 여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요거, 예, 코스트코 세일 제품들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지 않고 가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Since I'm